황금알롱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2024년 2월 2일 제주대에서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제 밤 목포항에서 배를 타고 오늘은 제주에 도착해서 여기는 레드양밭에 나와 있습니다. 하우스 밀감입니다. 이렇게 만감류가 재배되는 곳인데 이제는 그 구정 때를 겨냥해서 수확을 한 상태고 저 보라고 지금 한 줄을 남겨놓은 상태고 우리가 재배하던 과정에서 이 과실이 충분히 자라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과실이 수확을 해야 되는데 잘못된 원인은 뭐 이런 다른 여타 설명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우리가 수확 이후에 우리가 장애가 발생했는데 여기가 우리가 생산량 8톤 얼마 나왔다 그랬는가요? 예, 8톤 예. 예, 8톤 넘게 나왔는데 예, 천평에서 아직까지도 수세가 가리가 회복 잘못했는데 지금 이렇게 수확했을 때 이런 곰팡이가 일부 편 게 뭐 400 몇십 컨테이너 요 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이 잿빛 곰팡이입니다. 검은 곰팡이가 핀다. 근데 요렇게 된다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이 나무의 과정에서 여기에서 1핵을 뱉어서 1핵이 여기 떨어졌다는 거죠. 1핵 잿빛 곰팡이의 주 병원체를 발생할 수 있는 원인 제공자가 1핵인데 그 1핵을 제공한 사람은 장본인은 레드향 나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확기 때 노지에는 이렇게 비가 오면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날 건데 우리가 이렇게 하우스 가온 재배라든지 무가온 재배에서도 이런 1핵에 의한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식물이 자기가 영양이 부족했을 때 우리가 물을 주고 난 뒷날 물을 주고 났을 때 그러면 엽 속에 있는 당 양과 지금 내가 그 잎 속에 들어있는 양과 뿌리에서 올라온 수분 양 그게 많을 때는 1핵으로서 뱉어낸다는 거죠. 그 우리가 봄에 1핵을 뱉을 때는 우리 대처를 잘해서 맹물 시비를 해가지고 풀었는데 우리가 수확기대에서는 우리가 과실이 싱거워지는가 품질이 떨어질까 싶어서 맹물 시비를 는 안 하고 뭐 우리가 밑에 뿌리에 관주만 줬다는 거죠. 그러면 1핵에 의한 1핵 물방울이 흐른 자구에서 이게 잿빛 곰팡이가 발생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현상들이 매년 반복돼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대처하는 방법은 또 따로 우리는 이제 환경적인 방법이나 연구를 해서 보완해야 되겠다. 그럼 우리가 맹물로가 식어버리면 또 수분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맹물 시비할 때 다른 영양소가 필요치 않다면 몇 프로의 설탕물을 공급해서 1핵을 씻어내고 입속에 탄수화물을 공급해서 식물한테 레드향 나무한테는 장애를 안 주고 우리는 1핵을 안 맺게 해서 또 1핵 물방으로 세척을 해내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곰팡이 방제를 해도 또 이건 생기는 일부가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이렇게 발생하는 이 부분은 또 앞으로는 더 방제에 주력해야 되겠다. 주 원인균은 잿빛곰팡이. 잿빛곰팡이를 발생하게 한 거는 나무에서 1핵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요놈들이 영양소를 먹고 이렇게 계속 확산이 됩니다. 이거 전에 이어놓으면 이제 발생이 적게 하고 잿빛곰팡이. 그리고 요게 나무에 달려 있으면서도 요렇게 발생. 검게 작물마다 이렇게 요렇게 해서 살짝 생긴다는 거, 여기서. 많지는 않은 건데 요놈도 요게 생기고 있다는 거지. 발생하고 있다. 그 말은 요게 이제 이게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는 거는 여기에 지금 1핵이 떨어져서 원인균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표가 안 난 것에도 얼먹은 걸 우리가 표시돼서 한다는 거죠.
근데 요 놈들이 햇빛에 바짝 말리 뿌리면 잘 못 커요. 햇빛에 바짝 말리 뿌리면. 그러면 수확해 놓으니까 이제 습도가 올라가니까 온도 습도 조온성 곰팡이라는 거지. 이 여름에는 이 곰팡이들이 잘 안 피고 이제 이렇게 날씨가 흐리거나 이럴 때 오늘 같이 또 봄을 재촉하는 비가 봄비가 오는 이슬비가 오고 있어서 하우스에 빗소리가 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일부 몇 개 요 뭐 한 20~30개 내외 이 저게 했는데 요런 놈들은 상당히 크게도 컸는데 저 주묵하고도 뭐 그래 크기 차이가 안 날 정도로 컸습니다. 이런 놈들은 그리도 컸는데 이게 크다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니겠지만은 작물에서 우리가 장에 일어나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 이게 작물이 잘 재배됐다 안 재배됐다는 거는 수확 이후에 나무 밑에 가서 이렇게 딱 보면 편합니다. 이 여기에 재배력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는 나무 밑에 이렇게 봤을 때 버린 거 없어야 됩니다. 요 놈도 내나 같은 잿빛 곰팡이입니다. 근데 원인을 파악해서 치료해야 된다. 그래서 요렇게 보면 맑음해야 됩니다. 떨어져가지고 저기도 한두 개 보이는데 이게 있다는 건 재배력이 잘못된 거다. 그리고 이 나무가 이렇게 병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여기도 하나가 썩었거나 껍질이 있는데 요거는 먹고 버린 껍질인데 여기에서 하우스에서 물이 줄줄 셉니다. 그 물이 새고 있다 소리는 여기에 수분을 공급을 많이 받아서 이 나무가 그 일액을 많이 뱉게 돼 있는 그런 조건이야. 그렇게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을 더 많이 먹고 있다 이 나무가 특별히 하우스에 여기서 물또랑이라고 하나 물바지 물바지에서 물이 새고 있다. 지속적으로 물이 새고 있어서 그래서 이 바닥에 물이 새기 때문에 하나씩 부패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 지역에서 제주에서 그 한림에 그 레대양 재배 농가에서 황금알농법 대표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